오늘의 요리 해물파전 김치전을 다시 살펴볼까요? 해물파전 김치전은 먼저 쪽파는 한입 크기로 썰고 홍고추는 송송 썰어줍니다. 찬물에 소금을 넣어 녹인 뒤 칵테일 새우, 조갯살, 오징어살을 각각 헹궈내주세요. 오징어살은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 손질한 오징어살, 칵테일 새우, 조갯살에 찹쌀가루를 넣고 고루 섞어주세요. 밀가루, 달걀, 찹쌀가루, 다진 마늘, 참치액, 물을 섞어 해물파전 반죽을 만들어줍니다. 해물파전 반죽에 송송 썬 홍고추, 한입 크기로 썬 쪽파를 넣고 고루 섞어주세요. 배추김치는 양념을 걷어낸 뒤 꼭지를 제거하고 굵게 다져줍니다. 다진 배추김치에 설탕, 새우가루, 고운 고춧가루를 섞어 양념해주세요. 밀가루, 달걀, 참치액, 김치국물, 양념한 다진 배추김치를 고루 섞어 김치전 반죽을 만들어줍니다. 달군 팬에 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해물파전 반죽을 반 정도 올려주세요. 여기에 김치전 반죽을 반 정도 올린 뒤 해물파전 반죽 위에 찹쌀가루를 묻힌 오징어살, 칵테일 새우, 조갯살, 남은 송송 썬 홍고추를 올려줍니다. 해물파전 반죽, 김치전 반죽은 중불에 구워주세요. 그런 다음 반죽을 뒤집어 약불로 낮춘 뒤 노릇하게 구워줍니다. 마지막으로 접시에 담은 뒤 송송 썬 쪽파를 뿌려주면 해물파전 김치전 완성! 오늘의 요리 해물파전 김치전으로 가족들의 입맛을 사로잡아보세요. 여러분 그동안 고민 많으셨죠? 김치를 먹을까 해물을 먹을까, 해물을 먹을까 김치를 먹을까, 네. 혹은 많이 싸우셨죠? 김치를 먹을까 해물을 먹을까. 자, 오늘 그런 많은 고민들을 우리 선생님께서 한 번에 잡아주셨는데요. 네. 해물파전과 김치전을 함께 먹을 수 있는 일명 김해전입니다. 자, 선생님 네.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네. 또 이런 고민이 생기네요. 네. 뭘 또 먼저 먹을까? 어떤 거 먼저 먹을까? 역시 인생은 네. 고민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어떤 네. 거, 어떤 거 먼저 먹을까? 아무래도 김치가 약간 매콤하니까 해물부터, 네. 예, 연한 해물부터 조금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바삭함도 있고 네. 그리고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최대한 얇게 부치는 게 맛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먹어보니까 네.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자, 이제 또 김치전. 예, 제가. 아. 어, 한 입에 다 넣으시는군요. 김치국물이 더 들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이 반죽에서 반죽 그 깊숙한 것까지 김치 그 네. 향과 맛이 절묘하게 스며들어서 네. 이 둘 다 먹는데 너무 맛있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이들한테는 또 간식으로 또 어른들한테는 뭐 막걸리 술안주로서 아, 네. 또 이 하나만 있으면은 네. 가족들끼리 둘러앉아서 도란도란 이런저런 이야기도 함께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선생님 그럼 내일도 네.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티비 채널입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보세요. 다음 시간엔 달짝지근한 맛에 반하는 닭날개 조림과 매콤하게 즐기는 골뱅이 더덕무침 절대 놓치지 마세요.